자, 반갑습니다. 자, 85회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AB 부제 중앙부에는 집중하중, BC에는 등부하중을 모멘트 분배법으로 힘 모멘트도와 전단력도를 표현하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강비 분배율입니다. 첫 번째 강비는 KAB는 3분의 I 곱하기 4분의 3. 왜냐면 수정 강성으로 인해서 4I가 되죠. 따라서 KAB는 1.5. KBC는 4.5배 I에 곱하기 4분의 3. 똑같죠? 는 6분의 i KBC는 1.0. 두 번째 분배율입니다. DFAB는 0 플러스 1.5 1.5는 1. DFBA는 1 플러스 1.5, 1.5, 0.6. DFBC는 1 플러스 1.5, 1, 0.4. DFCB는 1 플러스 0, 1, 1. 자, 이제 하중항입니다. HBA는 16분의 3PL. 16분의 3PL, 16분의 3 곱하기 60 곱하기 L 3은 33.75. HBC는 마이너스 8분의 WL 제곱. 8분의 23 곱하기 4.5의 제곱. 은 마이너스 58.22 킬로뉴턴 미터. 세 번째 모멘트 분배입니다. 에이, 비, 씨가 있으면 에이는 1.5 1.0.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M, E, M은 AB, BA BC, CB, DF는 DFA는 1.0, BA는 0.6, 0.4, 1.0. 이 M은 0, 0, 33.75, 마이너스 58.22, 0. 자, 이건 47이 되고요. 그리고 DM1은 0, 14.68, 9.78, 0, CM1은 0, 0, 0,
DM2는 0. 0, 0, 합계는 0이고요. 48.43 마이너스 48.44 0. 자, 모멘트 분배법입니다. 자, 네 번째 부재력도입니다. 먼저 A, B, B, C 10킬로뉴턴 23 BA는 48.43 48.44 자, 이겁니다. 그리고 3m 4.5m VA VP1 VP2 VC 여기서 이거부터 시그마 MB는 제로 VA 11.5 더하기 48.43은 제로 따라서 VA는 13.85 킬로뉴턴 위로 올라가죠. 또한 FY는 0. 13.85 플러스 VB1은 60. 따라서 VB1은 40.15 킬로뉴턴. 즉 13.85 46.15 시그마 MB는 0 마이너스 48.44 플러스 2분의 23 곱하기 4.5의 제곱 마이너스 VC 곱하기 4.5는 0 따라서 VC는 40.99 킬로뉴턴 시그마 FY는 0 따라서 23 곱하기 4.5 마이너스 40.99 플러스 VB2 따라서 VB2는 62.51 킬로뉴턴. 62.151. VC는 40.99. 자, 여기서 이 X를 구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운데 1.7 자, 이걸 가지고 구하면 M 자, 부재력도입니다. A-는 13.85 20.78 킬로뉴턴 미터. 그 다음에 이때 VX는
마이너스 VC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3X 이렇게 되죠. 는 마이너스 40.99 마이너스 23X가 0인 거. 이때 X는 1.78m. 따라서 MX가 1.78일 때 MX가 됩니다. 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40.99 곱하기 1.78 플러스 2분의 23 곱하기 1.78 제곱 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를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에프디 에이 비 씨는 자 보면서 13.85 kN 플러스 내려와서 40 6.15 킬로뉴턴 다시 올라와서 62.51 킬로뉴턴 여기선 40.99 킬로뉴턴 이때 이 거리는 1.78m. SFD입니다. 여기서 BMD는 A, B, C. A일 때 20.78 kN m. 48.44 kN m. 자, 2차 곡선 MX 36.53 kN m.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비, 분배율, 하중앙, 모멘트 분배. 부재력도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중앙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좀더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중앙 왜 이렇게 했는지. 6 0.4 4에서 34 32왜 이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반복하면서 계속 0으로 된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배력도 구하고 부재력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맥스가 어딘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0 오늘 토요일 일요일에 벌써 2일 일요일 지금 현재 시간 6시 20분입니다.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